5, 4, 3, 2, 1. 속보. 봄 앞두고 전국의 대설. 폭설에 지하철 연착되고 패딩 다시 꺼냈다. 대체 언제 따뜻해지냐?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봄 앞두고 전국의 대설. 폭설에 지하철 연착되고 패딩 다시 꺼냈다. 대체 언제 따뜻해지냐 였습니다. 어제 생방송에서 밤사이 폭설 예보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진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심지어 올겨울 들어서 가장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3월이 코앞인데 폭설. 예. 날씨는 어쨌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오늘 SNS에는 눈 때문에 지하철 연착돼서 불편을 겪은 분들, 또 날씨가 급 추워져서 패딩 들여놨다가 뒤통수 맞은 분들 등등 불편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패딩은 식목일 때까지는 안 집어넣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내일까지 또 산발적으로 눈이 오고 기온도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내일은 외출을 하신다면, 또 출근하시거나 학교 가시면 겨울 모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은 왜 반팔 입고 왔냐? 아까 그 저기 녹음 스튜디오 생녹방 할 때는 반팔이었는데 지금 여기 생방 스튜디오에선 또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파카놈이 옛날 말인가? 요즘 뭐라 그러죠? 아무튼 오늘은 이종범 작가랑 앤들이 사는 세상을 하는 날입니다. 사연 속 상황에 저희들이 과몰입하고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가 됩니다. 같이 과몰입 토크하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곡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였습니다. 배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섭섭님. 신입 배텐러입니다. 야간 근무 중인데 너무 재밌어서 팟캐스트로 옛날 방송도 듣고 있어요. 혹시 배디가 생각하는 레전드 편이 있나요? 어졌습니다. 레전드는 뭐 지금이 레전드죠. 뭐 예전 거는 뭐 다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배태는 거의 비슷하게 쭉 가고 있어서 예 역주행을 하든 정주행을 하든 뭐 중간에 뭘 하나 건져 듣든 예 재밌습니다. 8704님 여자 배태너입니다. 이번 달에 소개팅하고 조만간 세 번째로 볼 것 같아요. 올해는 솔로 탈출할 수 있겠죠. 글쎄요. 세 번째면은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건데 오히려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문자를 보니까 본인은 마음에 드신 것 같거든요. 그 세 번째 볼 때 확실하게 승부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김승광님. 오늘 저희 아이 140일 만에 처음 뒤집기 성공했어요. 눈물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이제 고생 시작이겠죠. 네. 눈물 나는 타이밍이 앞으로는 찾아오시지 않을까. 예, 김유주님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단 음식을 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달콤한 음식을 줄이면 제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분이 나빠지고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5974님 요새 미라클 모닝을 목표로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핸드폰 합니다. 이것도 미라클 모닝이 맞나요?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하신 분 있고 고작 1시간 하는 것 같고 뭘 그러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우린 미라클 백수다. 우린 미라클 뒹굴을 한다. 그래요. 그냥 행복한 아침 같은데요. 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핸드폰 하는 여유가 있다는 게 우린 매일이 미라클이네. 난 지금도 미라클이다. 포다는 게 미라클이 아니라 일찍 일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수면제 같은 마성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다른 네. 방송국에 다녀오셨네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잠깐. KBS는 오랜만임이라고 스토리까지 올렸습니다. 아, 거기에 그 PD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형님이셔가지고 어쩔 네네.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4058님이 바로 밀고해 주셨어요. 종범 작가님 스토리에 타사 라디오
나간 거 자랑했고. 아, 자랑이 아니고. 형 왜 거기가 있냐. 아, 그 우리 조 작가님께서 바로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배신자라고. 아, 뭐 그게 배신입니까? 나도 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인인데. 그래요. 예. 근데 어떤 일로 다녀오신 거죠? 아, 웹툰 그 웹툰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자문을 얻는 초대석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전문가 행세하고 왔습니다. 잠깐만. 네. 이거 본인이 스토리에 올린 네네네. 사진이죠? 그죠 그죠 그죠. 본인이 KBS는 오랜만임 하면서 올렸는데 네네. 온에어 타임 시간을 보니까 10시 6분? 네네네. 아 오전. 아 오전이에요? 아침. 넘어갑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이에요. 이거 마치 배텐 보라는 듯이. 아 절대. 나 10시에 아니죠. 다른 라디오 나갔어. 아유 무슨 말이에요. 오전이죠? 당연하죠. 그래. 아침 10시입니다. 아침 10시. 그래요. 아 깜짝이야. 하차 성공 예감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PM이었으면 하찬데라고 하시면 되겠고. 아, 웹툰 작가님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다 예. 저한테 던져요. 이런 게 미국식 배신인가 했어요. 아니야. 네. 무슨 갈아타기? 배텐을 고정 출연하면서 갑자기 10시 프로를 나간다. 환승연애? 환승출연? 예. 예. 아닙니다. 자 이종훈 작가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2049님 작가님 목소리가 천연 수면제예요. 어머나 말씀하시는 게 재미없는 건 아닌데요. 듣다 보면 졸립니다. 혹시 땡튜브 콘텐츠로 ASMR 해주실 생각은 없는가요? 없습니다. 조금 열받네요. 재미없는 건 아닌데란 말을 왜 해요? 어설픈 그렇죠. 위로인가요? 실제로 근데 제 그 독자분들 중에서 제 땡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왜 그러지 근데 내 목소리가 그래 졸린가요? 우리도 벌써 졸리다라고 하십니까? 그래 이게 재미없어 그런 그건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재미는 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식 수면제냐고. 참 고맙습니다. 예. 고맙네요. 예. 재미는 있는데 다만 졸리다. 왜 그런 거죠? 목소리 전문가 아니에요? 예? 말하는 게 본업이니까 목소리 전문가 아닙니까? 제 목소리 특징이 어떤 거예요? 졸린가요 그렇게? 아침 10시에 어울리는 목소리? 아 이게 뭐야? 예. 밤 10시에 어울리니까 졸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만약의 상황 이런 걸 받아가지고요 앤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도 하고 고민도 한 다음에 정신 나간 얘기 좀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사연 소개해볼까요? 네 32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상견례 자리에서 잠시 배가 아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냄새가 너무 난다면 직원한테 뚫어뻥만 빌리고 내가 변기를 뚫을까요? 아니면 창피하지만 그냥 사과하고 나는 상견례 자리로 돌아가나요? 상견례 자리면 일단은 양가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상견례 자리는 보통 뭐 호텔이라든가 좋은 데서 하죠. 좋은 데니까 화장실이 뭐 상견례 자리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이제 등 돌리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 핵심 사안은 이 참사를 내가 직접 해결하냐, 거기서 일하는 직원에게 미루냐 이건 것 같아요. 아.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갑질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약간 장인어른의 테스트니까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인성을 보자. 예. 상견례 자리에서 딱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네네네. 그쪽 직원이랑 작당 모의해가지고 사바사바 하고 막히게 해놓으시오. 어떻게든 예. 비정상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예. 사위를 넣는다. 그렇죠. 인성 테스트인가요? 그리고 압박 면접 중에 이런 압박 면접이 없는데요. 예. 그다음에 뚫어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만약에 사위 그 배디가 장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사위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성이 됐네라고 말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일단 그 상견례 전에 네네. 뱃속 관리를 하고 와야죠. 아 그 애초에 그럴 네. 일을 만들지 마라. 애초에 왜 여기까지 와서 영역 표시를? 야 진짜 내가 무더기로 영역 표시를 하냐? 상상할 수 있는 장인 중에 가장 힘든 장인이다. 예. 애초에 했어야지라는 시리즈 너무 힘들어요 난. 자네 지금 화장실에 몇 분 동안 있었던 건가?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진짜. 예. 그다음에 2063님 저라면 응가를 참습니다.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오히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은 불가항력적으로 배가 아파서 갈 정도였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는 전날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한 것이다.
뭔가 막힌 게 조금 일단 앞뒤가 안 맞긴 해요. 모순이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배가 아파서 가면 막히는 경우는 많지 그런 않습니다. 그런 경우 없죠, 없죠. 물성이 다릅니다. 예, 보통 이제 아무튼 이제 대참사 상황인데 좀 더 그 구체적인 묘사는 피하도록 할까요? 네네. 아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경우면은 보통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하면은 저는 상당히 그런 욕구에서 좀 멀어지거든요. 화장실 안 갑니다. 하지만 만약에니까 어떻게 하나 고르신다면.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전에 뭐 하다가 이제 오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없고요. 예, 제가 지금 뭐 화장실 막혔는데 네네네. 제가 그래도 아, 이걸 제 직접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얼중얼중얼 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자체가 너무나 어색하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죠? 쓸데없는 TMI죠. 예, 처가 쪽에서도 못 받고 아니죠. 친가 쪽에서도 너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너는, 부모님이 그죠 그죠. 너는 나와서도 새냐? 눈욕으로. 예. 아니죠. 장인어른 얘기하겠죠. 애초에 배를 정리하고 왔어야지 않겠나. 그렇죠. 배디 같은. 아무튼 뭐 이게 직원에게 부탁하는 게 순리적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 가게가 어떤 가게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 가끔 가다가 어떤 가게들은 이게 도와주시는 분들께 약간 소정의 또 금액을 드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팁으로 처리한다. 미국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얘기할 줄 알았어. 아니죠. 10달러 이렇게 손가락에서 싹 피면서. 아니요.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두 손으로 드리죠. 잘 넣어. 뚫어줘. 손바닥 안으로. 손바닥 안으로 넣어드리죠. 넣어드리죠. 야. 아, 한국엔 팁 문화가 없지만. 응팁. 야, 이런 특수 상황이 다르네. 아 여러분들 횟집 같은데 가보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식장님한테 좀 드리고 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른이라면. 변팁으로 처리한다. 미국 상견례 있나요? 모르죠. 왜 몰라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다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지간한 데면은 웬만하면 다 있지 않을까?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당연한 듯이 미국에 알겠어요. 대해 물어보시네요. 다음요. 밥 대신 공기님께서 두 분은 만약에 회사에서 매일마다 혼내던 직장 후배가 알고 보니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낙하산이었던 거예요. 내일부터 태세 전환 들어가나요? 눈치 좀 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전처럼 따끔하게 혼내실 수 있나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스브스의 간판이셨던 때 어떤 아나운서 후배가 예.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혼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장님이 이제 자제분이셨던 상상을 해봅시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태세 전환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이제 혼냈던 이유를 봐야죠. 이제 제가 성격이 더러워서 혼냈을 리는 없잖아요. 보통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혼낸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상대방 얘기 들어봐야죠. 예? 상대방 얘기 들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 난 당당하다. 예? 당당하다. 내가 혼냈다면 분명히 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저 일단 후배들을 거의 혼내지 않습니다. 네. 네. 알아서 잘해라. 그런 느낌이고. 눈으로 혼내잖아요. 네. 눈으로. 오히려 이제 후배들이 네. 왜 혼내주지 않느냐. 왜 관심이 없느냐. 이상한 이런 쪽으로 이제 오히려 항의가 많이 들어오죠. 아 관심 달라. 네. 관심 좀 달라. 무서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터치가 없고 케어가 없냐. 그래서 내놓은 자식처럼. 예. 그런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군요. 어떻게 네. 하실 거예요? 회사 사장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혼냈다. 저는 근데 어지간한 상황에서 진짜 혼 잘 안 내고 진짜 이유가 있을 때 혼내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곳에서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그냥 따뜻합니다. 따뜻하다. 계속 혼낸다. 똑같은 실수하면. 그렇죠. 네가 사장 아들이면 다야? 아니 그렇게 하진 않아죠. 여기 미국이야. 뭐 미국이에요.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죠. 하던 대로 혼내겠죠. 하지만 조금 더 혼내는 나 자신의 어떤 목소리와 말투 등을 점검해보지 않을까? 마치 옷매무새를 한번 챙겨보잖아요 이렇게? 예. 맨날 입고 나간 옷이지만 오늘 뭐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전신 거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내려고 하다가도 내가 지금 조금 더 공기반 소리반으로 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다정한 용어를 써서 혼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혼은 낸다. 태세 전환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 후배가 서로 아느냐? 아 그죠 그죠 아, 서로 맞아. 알았느냐 내가 아는 걸 제가 아는가 나만 알았느냐 네네네. 이거에 따라서 사실 1번 2번 완전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야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알았어요. 서로 알아 서로 알았어요. 나 네가 그랬어? 어쩔 내가, 거야 내가 지금 사장 아들인 거죠. 네 어쩔 거야 동범이 속으로 이제 그러면 깡 좋네. 일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상관없어 나는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 배짱 좋네.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술자리에서 겁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 치다가 그 반전 아시죠? 뭐요 뭐요. 근데 그건 잘했어. 앞으로는 잘할 것 같아. 뭐야 그거. 야 진짜 예. 야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
네. 어차피 이 사람이 나한테 혼난 사람이라면 네. 이제는 갈 이제 갈 때까지 내가 갔으니까. 왜 혼냈겠어? 애정이 있으니까 잘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너무 너무 치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서로 말을 논다. 어디까지라는 거야? 아, 근데 지금 네. 얼굴 표정이 상황극할 때도 벌써 이미 느껴져요. 그 애정이 너무 느껴져. 형이라고 해 이제. 아 죽겠다 진짜. 네. 하지만 내일 똑같은 실수하면 난 똑같이 얘기한다. 하지만 형이라고 해. 그 태세를 전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네. 아, 너네 집까지 한 잔 더 하자. 아 이미 태세 전환 끝났네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태세 전환입니까? 끝났죠. 아 저도 비슷합니다. 혼 낼 건 혼 내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창구를 뚫을 것 같아요. 여긴 내가 낸다. 집에서 네가 집에 맥주 하나 사장 아들인데 네? 사장 아들 돈 많을 텐데.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 상황에서 나도 줏대는 있다. 하지만 저 형이라고 회 같은 눈치는 볼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웃긴데.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만 선배님이라고. 사람 없을 때 형이라고 하고. 그 사단장 아들이 후임으로 들어왔을 때 아닙니까? 예? 사단장 아들이 후임으로 들어왔을 때. 야 남들 앞에서나 그렇구나. 형이라고 해. 형이라고 최악의 세대답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 정말 배하다 추성제네요. 아니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상황을 잘 봤습니다. 예. 다음요. 5990님께서 만약에 드라마처럼 어느 날 재벌가에서 자식이 바뀌었다고 가난한 우리 집에 나타나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떡하실 건가요? 간다 안 간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은 무조건 가실 것 같은데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두 분을 설득하는 상황이라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집은 가난한데 알고 보니까 숨겨진 재벌가의 자식이었다 내가 재벌가로 간다 안 간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에이 이거는 근데 부모님도 가지 말라고 설득해. 가난한 내가 알고 보니 숨겨진 재벌가의 자식이었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재벌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K-드라마를 많이 봐서 알죠. 그죠. 적자냐. 그쵸 그쵸 그쵸. 네, 내가 이제 장남이냐. 순위가 몇 번이냐. 맞죠 맞죠. 이걸로 맞죠. 봐야 되죠. 네. 계열사 하나 먹고 가는 수준이면 네네네. 사실 현금으로 전환해서 경영은 알아서 하세요. 피해 보상. 네, 그냥 아. 이제 그 아, 피해 보상이 아니라 그냥 아. 저는 스톡만 갖고 있겠습니다. 나의 지분 같은 것들이 내려가서 네, 그래서 키워진 부모님 곁에서 예. 네. 아 근데 실제로 제 친한 친구 중에 진짜 그냥 진짜 이런 재벌가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정말 미묘하게 그 아웃바운드 미묘하게 바깥에 걸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아무런 그렇죠. 권리는 아무런 책임은 없고 그 포지션을 원하는 거예요. 책임은 없고 그 포지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그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재벌가에서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내가 중요한 사람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에게 이 제국을 맡긴다. 그러면 이제 경영해라. 저는 이제 책임 없는 쾌락은 이제 불가능하고 책임 그렇죠? 있는 쾌락을 가야 되죠. 야 그리고 그 상황 그 계산 이전에 부모님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가는 건 상상이 안 갑니다. 뭐 낳아준 부모보다는 길러준 부모 아닙니까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 정도 사이즈면 네네 물려받아야 되는 책임까지 져야 되는 제국이라면 네네. 부모님, 그러니까 키워주신 부모님과 네. 낳아주신 부모님 네. 모두를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정도 자금력이면 네. 키워주신 부모님께 싹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같이 와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네. 키워주신 부모님이 너무 강경해요. 예. 초가집 짓고 사시지만 안 된다. 초가집. 우리는 안 받는다. 그렇게 두 집 자식은 안 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을 내 돈으로 받고요. 철천지 원수예요, 심지어. 아 그래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돈에는 죄가 없으니까 돈만 받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 있죠 뭐. 아, 도, 그 자, 낳아주신 부모님은 그냥 낳아주신 부모님 캐시아웃 하는 거예요? 낳아주신 부모님은 유감입니다. 저 유감입니다. 와, 안 나가게 됐습니다. 미국식 폐륜인가? 무슨 소리예요? 길러주신 부모님 그럼 뭐 그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어? 그다 사랑으로 길러주셨는데. 와, 아버지가 다스베이더예요. 물려받을 거예요 제국? 아니까 그러니까 자본만. 자산만 자본만 다스베이더한테 가가지고 자산만 후하 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자본만 주세요. 아 쓸만한 거 많잖아요 거기도. 그래요. 자 이홍기 마리아 상속자들 OST 중에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매성자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사연 볼까요? 네, 안민규님의 사연입니다. 두 분은 만약에 다큐멘터리 감독이 돼서 어느 지역이든 촬영할 수 있게 허가를 받는다면 무엇에 관해 촬영해보고 싶나요?
저는 피라미드의 모든 내부를 직접 보고 싶어요. 그 속에 있는 미라도 보고 싶네요. 두 분은 세계 불가사의에 이런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세계 불가사의. 불가사의뿐 아니라 뭐 세계 불가사의 뭐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큐멘터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 엄청 좋아해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항상 틀어놓고 살고 뭐 그러고 있는데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아 저런 데 참 다큐 찍으러 간 사람들 고생했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가끔은 부럽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거 좀 내기십니까? 저는 뭐 사실 일단 남극, 남극, 북극 요쪽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배그 꿈인가요? 아, 뭐 그쪽에 가면 이게 BBC의 네. 플래닛 어스, 살아있는 지구. 그렇죠. 그 시즌 1이 아마 2006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쯤인 것 같아요. 전설인데.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폴 투 폴인가 그게 이제 시즌 그러니까 에피소드 1입니다. 네네네. 예. 극에서 극까지. 그죠 그죠 그죠. 그걸 보면 정말. 남극의 그 펭귄들 고향 가시나요라고 남극의 신사라 그랬잖아요. 펭귄. 네, 그죠 그죠 그죠. 펭귄은 신사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하죠. 펭귄은 정말 UDT 네. 못지않은 정말 특공대 중에 특공대. 혹한기 훈련을 견디면서도 물에도 뛰어들고 그렇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예. 그쪽 가보고 싶어요. 아무튼 네? 남극 그런 촬영을 해보고 싶고. 어허. 그다음에 알래스카. 알래스카 자연 다큐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운 데를 가시네요, 다. 그렇죠. 왜, 벌레가 왜죠? 좀 적을 것 같아서. 아, 벌레 때문에? 예. 그래서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이제 네네. 마을 버스만한 술로. 예. 네네. 무스. 이런 것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게 무슨 뭐야? 무슨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 엄청 코 크고. 그렇죠. 말코 그, 손바닥 사슴. 무섭게 생기네. 예. 그 호랑, 술로 호랑 말코로 갈 뻔했어요. 그거는 약간 네. 욕으로 쓰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헬리버시라 그러죠. 거대 광어. 네, 그런 것도 잡아보고. 종합적으로 굉장히 예. 자연 다큐스러운 것들을 좋아하시네요. 무엇보다 끝판왕인 그리즐리를. 그리즐리 무섭다. 촬영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즐리 예.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술록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거의 막 몬스터 트럭만 하던데. 그게 되게 산업대요, 그리고. 그렇죠. 무섭죠. 네. 위험하죠.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심해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심해에 공포가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누구죠? 그 터미네이터 만드신 분 누군가요? 제임스 캐메론. 제임스 캐메론. 제임스 캐메론이랑 비슷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심해에 굉장히 매료가 돼 있어요. 심해 생명체. 그리고 고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다큐 중에 다큐는 역시 심해 다큐지. 고래 어비스지. 다큐. 예. 고래 다큐지. 어비스. 어비스죠. 어비스. 그래 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엄청난 장비들 가지고 안전한 잠수함을 타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다는 사람 많죠. 무서워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 심해까지는 아니어도 고래가 나오는 정도까지만이라고 한다면. 그게 근데 막 심해 가면은 네. 순식간에 수압이 잘못 맞으면 이제 끝장이죠.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그러지는 거죠. 우그러지는 네. 거. 그리즐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이제 네. 쌀쌀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쪽이나 그쪽이나 순식간에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잠수함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쌀쌀 소스 되는 거죠. 잠수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즐리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 나하고 거리가 10m야. 끝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케첩 같은 거요. 난 이제 케첩이구나. 케첩이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지. 예. 아무튼 원래 다큐멘터리 이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곳은 대부분 그렇게 위험합니다. 안민규님. 근데 한 가지 또 추가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절대 허가를 받지 못하는 곳을 허가해 준다는 전제 하에 보내신 거잖아요. 저는 51구역. 네바다주 51구역. 진짜 궁금합니다. 뭐가 있길래 그렇게 로스웰. 꽁꽁 숨겨놓냐 그런 느낌으로 약간 외계인 관련된 모든 음모론의 거의 종착지잖아요. 예. 거기는 한번 제가 찍어보고 싶죠. 근데 절대 허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기 뭐 수많은 설들이 있죠. 뭐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거기 있을 것이다도 있고 뭐 다 아메리칸스럽게 로스웰이 제일 궁금한 51구역이 궁금한 전 세계 지구인이 다 궁금한 곳입니다. 네바다주 51구역. 우리나라 사람들 51구역 바로 안 나올걸요? 미스테리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51구역 바로 나오지. 아니에요. 미스테리 예. 좋아하는 분들 물어보세요. 다 그럽니다. 51구역 궁금하죠. 케네디 누가 했을까?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예. 네. 뭘로 고문을 해요? 외계인을 어떻게 알아요 걸 내가. 자 다음요. 좋습니다. 2513번님이 보내셨는데 두 분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서 웨이팅을 1시간이나 하고 코스 요리 맛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이가 너무 불편한 누군가, 헤어진 전 여친이라거나 우리 집안을 파멸시킨 원수라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직 마주친 상황은 아닌데 직원이 안내해 주려는 자리가 그 사람 바로 옆자리예요. 위티한 게 아깝지만 도망치나요? 도망친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거슬리긴 하는데. 제 말이요. 예. 왜 도망이죠 그게? 예. 뭐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해외고 웨이팅을 오래 했다는 일단 특약 사항을 넣었는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자리를 피하냐? 아니면 이건 내가 그냥 즐길 권리지? 그래서 그냥 하냐? 일단 뭐 저는 그냥 집안이 파멸됐는데 네. 해외 여행 갔다. 그럼 집안이 좀 많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형편이? 지나간 그죠. 것은 지나간 대로.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파멸됐는데. 집안이 망했다가 이제 바닥치고 좀 올라오는 분위기라 네네. 좀 훈훈해지지 않을까. 아니, 옛, 뭐 옛일처럼. 돈만 잃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아주 안 좋은 모양새로 파혼을 하고 뭐 나간 형수 전 형수라거나 뭐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이게 인간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돈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듬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여행을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들 아직 상처가 남아 있는 거야. 음식에 따라서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뉴별로 달라요? 예. 미슐랭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파스타나 예. 스테이크 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진짜 거기서만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을 갔을 때 네네. 먹었던 그 돼지 곱창 수프 같은 게 있었어요. 돼지 곱창의 수프라고요? 돼지 소곱창 수프 같은 곱창 수프 같은 게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엄청 기름지겠네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오, 네네네. 예. 그런 집이라면 네 그런 집이라면 그런 집이라면 우리 집을 풍비박산에 만들어놓고 도망가버린 어떤 사람을 만났어. 싹 먹고 친한 척 옆에 앉아있고 하고 앵기고 튀는 거죠. 친한 척 He will pay. 저 테이블에서 He will pay. 저 테이블에서 It's my family. 던지고 온다. 던지기라 던지기 복수한다. 예. 좋은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 근데 던지기라 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이거 보면서 그게 맞는 것 같던데 그게. 그리고 보통... 그쪽에 주문도 해드리는 거죠. 아 풀코스로 이쪽 신사분이 시키셨다고 네, 제가 보낸 걸로 해주시고 He will pay.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은 공구 이사님께서 만약에 내가 프로포즈하려고 레스토랑 셰프한테 부탁해서 음식 안에 반지를 숨겨뒀는데 그걸 여친이 먹어버렸다면 섭취했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셰프는 분명히 반지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여친이 먹어버린 거예요. 이럴 땐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프로포즈 반지는 다음에 다시 준비하나요? 여친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여기 먹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만약에 사연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셰프한테 부탁했는데. 그죠 그죠. 셰프는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셰프는 넣었다 그러고 네네. 여친은 나 모르겠는데 뭐 걸렸으면 뱉었을 거 아니에요. 뱉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약간 포크레인처럼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저거 지금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누가 둘 다 화장실 칸에 밀어놓고 비교 연구. 둘 다 감금해놓고 비교 연구해야죠. 예, 둘 중에 누구한테서 나오나를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셰프 같은 경우는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셰프 같은 경우 셰프가 이거를 삼키지 않고 이 레스토랑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아 뭐 압수수색 바로 들어갈 텐데. 뭐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이 사람 바로 들어가죠. 다 아무도 못 나가. 이거 해놓고 여친이 먹은지 안 먹은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프로포즈하려고 여친은 나 삼켜갖고 다 모르겠는데 미친 이러고 사람 있고. 같아. 아니 이거 얼마짜린데 얼마짜린데요? 네? 얼마짜린데요? 아니 뭐 2캐럿이다 아, 2캐럿이 얼마예요? 이런 뭐 몇 천만 원 하는 거잖아.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걸로 프로포즈하려고 했는데 셰프가 뭐 나 저 넣었는데요? 그리고 여친은 아니 나 네, 먹을 때 네, 아무것도 네. 못 느꼈는데 이러면 둘 다 지금 알리바이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여기서 네. 진실 게임으로 간다. 아니 먹었다는 전제 하에 간다. 먹었다, 네. 먹었다. 내가 봤어. 지금 들어가는 거 봤어 지금. 돼지 감금, 돼지 감금. 돼지 감금. 돼지 감금에서 둘 다 칸에다가 가둬놓고 아, 그다음에 미치겠다. 이제 과연 누가 네, 뱉어내나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누가 뱉어내나를 보고. 근데 어찌됐건 프로포즈는 꽝이네요. 예? 어찌됐건 프로포즈는 끝났네요. 일단 감금했잖아. 그리고 뭐 뭘? 아니 여친은 뭐 그 자청하겠죠 감금. 뒤져본다며 뭐라고요? 여친이 훔쳐간 게 아니라 예. 여친은 이제 기다리는 거고. 아니에요. 셰프는 이제 그 후진 거, 그 훔쳐간 거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우리 모든 청취자가 함께 들었어요. 그 화장실 칸에 감금한다고.
그럼 이제 여친 아무튼 프로포즈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더불어 끝났겠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는 유죄 추정 예. 원칙 곱빼기야. 양쪽 모두를 유죄로 추정하고 있잖아. MRI 한 의사가 프로포즈 할 거다. 아 근데 실제로 근데 이거는 이 MRI 프로포즈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 그래 MRI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금속이잖아요. 금속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MRI 그러니까. 하면 큰일 MRI에다가 집어넣으면 셰프가 얘기 실토하지 않을까? 전혀. 잠깐만요, 제가 먹었습니다. 아 인권은 어디 간 거야? 제가 먹었습니다. 어~ 기다려주세요. 풀은 갖다 주세요. 야 이거 솔로몬의 지혜인가요? 그렇죠. 베로몬의 MRI로. 지혜. MRI. 와 진짜 무섭다 이 사람. 네. 정말 위험한 방식으로 하네. 자 다음은요.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이소라의 청혼. 해성재의 텐 생방송으로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앤들이 사는 세상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또 가볼까요? 이영진님이 보내줬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후배가 상사의 커피를 타면서 그 안에 침을 뱉는 장면을 그 광경을 보게 됐다면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커피는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뭐 하냐고 말을 거나요? 목격한 상황을 상사한테 얘기는 하실 건가요? 아, 푸치노. 그쵸, 카푸치노죠?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것도 이제 뭐 상황이 나뉘겠죠. 내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그 후배와 내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과 나만 알고 있는 상황이 갈라지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봤어요 그 배디의 상사에게로 갈 종착 짓는 배디의 상사입니다. 그리고 배디의 밑에 있는 사람이 예, 만들고 있어요. 채팅창은 같이 뱉자라고 하신 분 있고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 상사가 아, 그 더블샷 예. 더블샷으로 그쵸. 샷 추가 나도 싫어하는 상사라면 침묵한다. 그 상사에게만 뱉었을까?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런 후배는 그 상사에게만 뱉지 않았겠죠. 나하고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요즘 상사 커피를 타다 주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 그거부터가 리얼함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나운서 팀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후배가 이 목적을 위해서 직접 제조를 자청했다면. 아. 목적 이거 확신범인 거야.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커피 한잔 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푸치노. 그렇죠. 투샷으로 내가 직접 만든 이유가 있는 거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래요. 야, 근데 본 거예요, 그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마일리지를 하나 걷었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너의 목숨은 내 손에 있다. 일단 내가 말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네.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런 광경을 보면 일단 찍어야죠. 네, 바로 그거부터 중요합니다. 띵.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띵 해서 이제 찍어온 다음에 자 이거 보자. 이거 얼마짜리냐? 조용히 메신저로 사진을 보낼 수도 있죠. 해가지고. 퇴사할 때까지 충성해라. 그렇죠. 증거. 약간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는. 네. 너 뭐지 뚠시오페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정보가 중요하죠.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관계에 키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뭐 악질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가요? 저는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저희 두 사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엑스레이 찍으면 누군지 확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베테니 생녹 때 물만 마시는 이유가 이거였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만약에 그 후배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바리스타 제조를 하고 있는데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푸치노도 네. 종류에 따라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진짜 막 거의 코까지 활용한 푸치노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그 정도로 할 리가 없죠. 그냥 보이니까.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잠깐 이렇게 그냥 뭐 금풀이 그런 거라서 크게 건강에 뭐 그건 아닐 수도 있고. 아니요. 건강보다 이건 기분 문제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충의 길리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무슨 뭐 이게 큰 푸치노인지 네. 큰 푸치노인지 아, 나 큰 푸치노면 이거는 사실 네. 고발해야죠. 네, 만천하에 실수로라도 그걸 엎어버려야죠 사실은. 네네. 근데 눈 마주쳤어. 사실 마주친 것보다 찍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후배. 나 그게 최고의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찍고 있는 나를. 만드니? 날계란을 만들었네. 맛있겠네. 자, 좋습니다. 예, 굴커피. 자, 다음요. 김혜영님께서 보내줬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수영복이 벗겨져서 완전 알몸이 됐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수영복은 이미 바다에 휩쓸려 갔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은 엄청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수습하시겠어요? 일단 어느 지역의 바다냐. 시야 확보가 한국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볼 수는 있죠. 그러면 뭐 근데 굉장히 투명한 곳이다. 해 떨어질 때까지 물속에 계속 있을 거예요? 아 일단 시간을 본다고 했잖아요. 잠깐 본다고 잠깐. 자, 아니 사람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평생 여기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바로 그냥 시야가 확보되는 바다가 있잖아요. 에메랄드빛 바다 이런 데면 좀 곤란하겠죠?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내신 분은 김혜영 님이라서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 수영복이라는 게 결국 이제 하의만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의는 그렇죠. 이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그 이너처럼 일단 상체가 나와 있는 거 가능하죠. 그렇죠. 일단 상황을 살피는데 유리하죠. 잔만경 나와 있죠. 예. 여자분들은 그 힘들죠. 들어가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일단은 좀 올라와서 이렇게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주실 수 있죠. 여자분들도 뭐 파도의 높이 조심해. 너울성 파도가 있다.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체도 위험해요. 한시적인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너웨어. 아 이너처럼 이너처럼. 일단 천천히 전술 보행으로 그 사이트의 외곽으로 빠지는 건 중요하죠. 어디로요? 그 해수욕 공간이 있으면 예.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양쪽 사이드로 점점 더 인구 분포가 적은 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보통 이제 호텔이 있어요. 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가? 예. 더 위험한가? 해운대를 기준으로 보세요. 항상 해변의 끝에는 호텔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사리고 있고. 야,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누구한테 뭐 부탁을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 지난번에 나왔던 그 사연하고 이제 기출변형인가요? 이 경우는 얼굴을 가리고 따가 뛰어나갑니까? 조개 미역처자 산말리라고 하신 분 있고 해초 다른 사람 걸 벗기자 범죄잖아요 이거는. 그건 범죄잖아요 이거는. 피해자에서 갑자기 가해자가 예. 되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은 희생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건 의자 뺏기 놀이죠 거의. 해초 패션도 가능하네요. 군대식 해법이라는 분 계시고요. 군대식 해법이 아니라 대동사회예요. 예. 폭탄 돌리기죠. 폭탄 돌리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식으로 해결해야겠네요. 미국식이 뭔데요? 네, 100달러. 근데 그거 어디 있어? 그 물속에서 그거 어디 있어요? 미국인은 들고 있겠죠. 무슨 소리예요? 언제나 100달러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인은? 무슨 말이에요? 물속에서 지금 그거 없는데. 100달러 꼭 들고. 들고 어떻게 해요? 예. 그 미어캣처럼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놀랄 만큼 팁으로 해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아 이거 베이워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근데 그 베이워치를 띄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안전 요원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분들이 너무 멀리 있는데. 미어캣이라고. 아 미어캣. 미어캣 너무 좋은데요? 미어캣 웃긴다. 야 미어캣. 미국에도 미역 있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미국 특파원이에요? 무슨 문장마다 미국을 물어봐 나한테. 토크를 진행할 수가 없게. 종파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네네. 해성재 텐. 자, 오늘 이종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엔들이 네. 사는 세상 엔사세 미역캣으로 끝났네요, 그죠? 되게 좋은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콩월 콩콩일 종료. 오늘이 2월 22일이군요. 아 오늘 콩콩절이었군요. 콩진호 보고 싶네요. 콩진호랑 연결도 못했네. 그러게. 대신 콩진호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 싶네요. 자 다음 주에 또 상상의 나라를 펼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종범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명수 바다의 왕자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